자, 그리고 교과서는 마지막이죠? 바로 Communications through Technology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SNS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쩌라고? 뭐, 왜 넣는 거지? 아무튼 다음 넘어가죠. 자, Focus on Language가 나왔네요, 그죠? 자, Focus on Language. 첫 번째가 바로 Chance란 뜻이에요, Chance. 그래서 첫 번째는 Chance가 기회란 뜻인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기회. 그런데 기회 말고 확률, 가능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ood chance 이거 그 교과서에서 봤을 거예요. 바로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every little chance라고 돼서 여기 기회가 없다라는 거고 여기 50-50 chance 이러면 반반의 확률이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contact 하면은 contact가 원래는 접촉이란 뜻이잖아요. 접촉이란 뜻인데 실제로는 접촉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연락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let's keep in a contact 이러면 keep in contact 이러면 연락을 하고 지내다라는 뜻이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밑쪽으로 보면 그래머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볼까요? I especially like the fact. 나는 특히 그 팩트를 좋아해. 이런 팩트를 좋아해. 어떤 팩트를 좋아하냐면 they offer people a new medium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허이 이거 뭐여 이거? 자, 이 뎃을 보고 우선은 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뎃이 나오면 아 절이구나. 이건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 먼저. 근데 무슨 절인지를 알려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무슨 절이야?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아하, 형용사 절이야. 이렇게까지는 아셔야 돼요. 앞에 명사가 있으면, 난 형용사 절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형용사 절에는 대시 쓰일 가능성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바로 관계, 대명사. 아마 한90% 이상은 이렇게 쓰이겠죠. 그리고 관계, 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벽하고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벽하다는 거 머릿속에 넣고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얘는 아이오, 얘는 니오 문장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관계 부사 대시다 이렇게 말하죠. 관계 부사 대시를 다른 말로 동격 대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걸로 나오겠죠. 문법 문제로 나오겠죠. 관계 대 부사 동격 대신 시험 문제가 뭘로 나오냐? 이 뎃을 위치로 바꿀 수가 없다. 이게 시험 문제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선 뭐냐?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through which입니다. through which. 예. 우리 그 저기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그죠? 그 리켄디 코이트에서도 쉼표 through which 파운데이션 뒤쪽에 있는 바로 그 쉼표 through which였잖아요. 그죠? 예.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여기 있는 스루이치가 한번더 나왔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합쳐서 보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관계 부사가 됩니다. 즉이 뒷문장은 완벽할까 불완벽할까? 그렇죠. 완벽하겠죠. 그죠? 그래서 they 주어, can express 동사, 그다음 themselves 목적어. 네, 이거는 부사니까요.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through which에 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제 where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where로 써도 되고, 아니면 through which 중에 through만 뒤쪽으로 옮겨서 through 이렇게 써도 말은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긴 게 through which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네요. 바로 through which는 되는데 where에다가 뒤에다 through 쓴 거, 요건 안 된다는 거. 요 정도 좀 알아보시면 쉬울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바로 even if예요.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될거꼭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건 바로 PP예요. 바로 요 뭐뭐의 뭐뭐 된진 이히리기를 붙이는 바로 그 내용이었죠, 그죠? 이게 PP라는 증거는 어디서 알수 있다? 바로 뒤에 있는 by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뭐뭐에 의해서라는 거, 요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된 이음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 동사가 그
저기 뭐죠? 단수를 썼다는 거. 왜죠? 여기 사이츠가 주어가 아니고 another problem 이게 주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보시고 아 쓰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 뭐 나오더라? cause랑 causing이랑 그죠? PP냐 ing냐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뒤에 봤더니 전치사가 있네요. 당연히 PP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커버링 그래머 뭐 이건 됐죠? 그죠? 아, 그럼 본문 나가볼까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본문 더럽게 길어요. 자, 한번 볼까요? Do you know? 너는 아니. 아이고, 이걸로 가면요. 아니. 자, What social networking site are?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SNS라고 그냥 부를게요. 자, WH가 나왔어. 그럼 절이네. 이거 아셔야죠. 무슨 절이야? 앞에 동사 있으니까. 명사절이네. 여기까지 아셔야 되겠죠. 그죠? 명사절. 근데 명사절이 뭘로 시작했어? was로 시작했죠, 그죠? was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명사절, 접속사들, 뭐 대시 있고, was이 있고, if, whether가 있고, 의문사가 있고, 의문사 ever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바로 의문사에 있는 was이라는 거 이겁니다. 그죠? 그럼 의문사에 있는 was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 바로 이걸 봐야 되죠? 의문사에 있는 was이라는 거 알았으면 의 주동 이걸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간접 의문문으로 쓰이는 의주동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R라고 돼 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뭔지 아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무엇지로 해석되는 거 이것까지 아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주동 시험 문제로는 당연히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what are social network sites SNS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다음 질문, the term. 야, 이 term이라는 단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용어라고 쓰는 겁니다. 그 용어. 바로 SNS라고 하는 그 용어죠. Might, 일지도 몰라. Not be familiar. 익숙하지 않을지도 몰라. But there are. 이렇게 있죠, 그죠? There is there are. 뭐였죠? 그렇죠. 있다란 뜻이었죠. 있어요. 뭐가 있어요? A good chance. 좋은 기회가 하나 있대요. 좋은 기회가. 자. 여기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이러고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아까 봤던 그 저기 뭐죠? 그 단어에서 봤었죠? 이게 높은 가능성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 뒤에 이 대시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이 대도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기 있는 대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 대는 뭐냐? 바로 앞에 보니까 명사가 있긴 있는데 뒤에 봤더니 주어, 동사 이게 목적어죠?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요. 뭐였죠? 바로 동격대시였죠. 그죠? 동격대에서 문제가 뭐로 나온다고 기억나요? 문제가 뭐로 나온다고? 그렇지. 바로 여기가 위치로 나오면 안 된다고. 요거 하나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엔리스트는 최소한이라는 뜻이고 원이 가리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너가 최소한 하나를 사용하는 높은 가능성이 있어. 매일매일이라고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보죠. They are website or online services. 자, 우리 그세 번째인가? 글로 봤던 바로 PP형이 여기 나왔네요. Designed. 자, PP형이죠? 왜 PP인 줄 알았어? 뒤에 봤더니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Designed, 디자인된 이란 뜻이죠. 그죠? To help you build and maint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 보시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Help,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도 올수 있지만 동사 원형도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사 원형도 오고 동사 원형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가 바로 병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뒤에 온라인 네트워크 오브 소셜 컨택트. 자, 이것도 단어에서 본 내용이죠. 바로 소셜 컨택트라 그래서 컨택트가 뭐 접근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교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교류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짓고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것을 너가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디자인된 온라인 웹사이트나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죠. Generally,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반적으로 they
SNS에요. SNS가 복수형이라는 건좀 알아두죠. allow 딱 보자마자 우리 알아야죠. allow 보자마자 오형식이겠구나 이거 생각해야죠. allow, ask, enable, force, compel 강요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persuade 설득하다, allow, expect 기대하다, cause 일으키다, push 강요하다 이런 것들은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게 돼 있다. 왜? 아직 안 했으니까 하라고. 미래에 하라고 to 부정사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allow는 to를 쓰게 돼 있다. 그죠? 이 정도는 좀 알아두도록 하죠. Share the idea and information. 아이디어와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도록 허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 people, 사람과. Who, 역시 절이라는 거 아셔야죠.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이야? 앞에 봤더니 명사가 있네. 그러면 형용사절이죠. 바로 하는으로 해석하는 형용사절로 보시면 되겠죠. Have similar interest.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는 사람들과 이걸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굳이 여기서 좀 보자면 여기가 has 말고 have 나온 이유? 여기가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예, have 나온 거 정도 보면 되겠죠? 다음 장 가죠. 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SNS는 have become, 아하, 무슨 시제죠? have plus pp, 바로 현재 완료 시제도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Very popular, 매우 인기 있게 in recent years, 최근에. 자, 다음 문장은 however, 그렇지, 그러나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들어갈 위치가 당연히 나온다는 거. 들어갈 위치, 그 다음에 however, 이거 이제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될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here are라고 나오는데 there is, there are는 꼭 보셔야 되죠, 그죠? 여기 왜 there are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both A and B라고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A와 B 둘 다라고 돼 있는 이게 복수예요, 그죠? 복수라서 there are 쓴다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to예요. to가 advantage to라고 해서 뭐뭐에 이점 뭐뭐에 단점이라고 해서 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to가. 그럼 전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올까요? 그렇죠. 명사가 오고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 뒤에 them. them 이건 뭐냐? 그러면 바로 SNS입니다. 우리 아까 계속 SNS를 복수로 받는 거 알죠? 여기 it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됐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izin and Temin will now share their personal opinion on this topic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쉬워요. 왜냐면 뭐 이거 공유할 거다,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근데 의견이라는 말은 뒤에 on 이라는 거, 요거랑 같이 온다는 거,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그죠? 다음 장 가죠. 자, 플러스 이게 중요해. 자, 무슨 의견? 찬성 의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찬성 의견. 그래서 미진이죠. I think, 나는 생각하죠. 자, dead 나왔으니까 절인데 무슨 절이야? 앞에 동사 쓰니까 명사절이죠. 자, 그래서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 보시면 되겠죠. 뭘 생각하냐? Using social network site is a great way to make our lives more interesting 이라고 했는데, 문법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자, 절 나왔으니까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요거 using이 동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 있는 요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사 앞에 있는 요게 다시 또 명사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using은 동명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복수예요. 하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것, 즉 주어가 using,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는 is로 봐야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죠. 사이트에 낚여서 아라고 체크하지 않도록 조심하죠. A great way는 way인데 to make, 뭐 여기 이제 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way를 수식하여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석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예, 뭐 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make, 만들. 예. 문제는 make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죠. make는 항상 5형식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5형식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오게 돼 있다 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로 more interest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interesting은 또 interested랑 interesting이랑 두 개 차이 보셔야 되죠. Interest는 감정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거면 ed, 사물에 관한 거면 ing야. 그래서 make가 5형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바로 사물에 관한 거.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에 관한 설명이니까 사물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ing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 여기 있는 막 i니까 interested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목적과 목적 보호가 나와야 되니까 리브에 대한 설명이니까 인터레스팅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웨이 다음에 메이킹 못 쓰는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왜냐면 웨이라는 게 방법이기 때문에 만들 방법이죠. 아직 안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방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to 부정사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볼게. I especially like the fact that they offer people a new medium through which they can express themselves creatively. 자, 이거 우리 아까 그 문법 구문하면서 본 바로 그 질문이죠. 나는 좋아해요. fact, 사실을. 자, 됐 나왔네요. 앞에 명사, 이거 우선 절인데 앞에 명사 있으니까 뭐 형용사절이야. 그러면 관계사야. 그러면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뒷문장이 완벽한지 불완벽한지 봐야 되는데 이건 완벽해. 그러니까 관계부사야.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인 which 못 쓴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들은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디엄을, 미디엄 중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매개체라고 되어 있죠? 수단이란 뜻으로 씁니다. 자, 우리 아까 그 뭐지? 호이트 지문하고 같이 봤었죠? 스루 위치, 그죠? 호이트 지문에서는 위드 위치는 앞에 컴퓨터가 나오고 스루 위치는 앞에 파운데이션 나왔죠? 그리고 특히 호이트 지문에서 나온 스루 위치는 쉼표스루 위치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스루 위치가 나왔어요, 그죠? 야, 스루 위치는 자주 안 나오는 거니까 꼭 외워두시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합쳐가지고 관계부사가 된다라는 거, 즉 뒷문장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 합쳐서 where로 바꿀 수 있다. 물론 대수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죠? 바꿀 수 있다. 그리고 themselves, 이거 조심하셔야죠.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는 self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여기 그냥 them만 나오면 틀립니다. 스루위치 이 자리에 그래서 where 쓰셔도 맞다는 거. 자, 틀린 거는 어떤 게 틀린 거다? where가 여기 있는데 뒤에다가 스루, 이렇게 뒤에 스루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요 경우는 틀리게 된다. 요 정도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보다 많이 나오는 건 역시 대자리에 위치 쓰는 거, 이게 좀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어휘 설명 여기 보니까 엄청 기네요. 우리가 방금 봤던 설명 다 했습니다.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 제기대명사 사용한다, 뭐그 다음에 오퍼는 감목적목 제공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 됐죠, 됐죠? 뭐 이때 위치는 대수로 바꿔 쓸수 없으며 생략도 불가능합니다라고 되는데, 쉼표 쓰루 대수는 안 돼요.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다음 장. 자, without ever leaving their home and without having to pay anything at a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여기 without 보실게요. without은 뭐뭐 없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오겠어?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동명사인 leaving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떠나다, 그들의 집을 심지어 떠나는 것 없이입니다. 떠나지 않고, 그다음에 without, 또 뒤에 동명사가 나오긴 하는데 이 동명사 형태가 되게 특이하다. 바로 have to예요. 바로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have to에다가 ing를 붙인 having to입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것, 뭘 해야 하는 것? pay. 지불해야 하는 것이야. 근데 anything at all 이렇게 나오는데 without이 부정어이기 때문에 something을 쓰시면 안 됩니다. 부정어인 경우는 any를 쓰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anything을 지불해야 하는 것 없이야. 근데 at all, 자, 문장에 at all이 나오면 앞에 거의 부정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ot at all이라는 뜻으로, 전혀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at all랑 모두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전혀 어떤 것에도 지불해야 할것 없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 까다롭죠? have to가 having to가 된다는 게좀 까다로우니까 이건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런 거 없이 사람들은 keep the blog, send message to their friend, share funny photos, play game, even invite. 자, 밑줄 친 부분 다 병렬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쓰였다는 거 조심합시다. 왜냐? 주어가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라도 s부터 있으면 다 틀려요. 초대한대요. 근데 초대하다라는 동사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초대해 다른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초대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글쎄요, interesting ing 붙이는 거 아까 봤었죠? 꾸며주는 게 이벤트라고 하는 사물이니까 바로 interesting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병렬만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아까 나와 있는 without having to pay anything at all 이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게요. This site also allow us to meet new people 이라고 돼 있네요. 딱 allow 보자마자 느낌 딱 오죠, 그죠? allow 보면은 바로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거. 이 정도는 이제 딱딱 바로 나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만나게 해줍니다.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을. 그 다음에 여기 또 reconnect 하면은 다시 연결하다. connect가 연결하다니까 당연히 reconnect 다시 연결하다 정도는 쉽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문제는 뭐냐? 이게 쉼표, 쉼표, and strengthen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다 병렬인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병렬은 얘는 여기는 allow랑 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allow랑 보셨다라는 말은 이 사이트가 연결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old friend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allow us to meet 그 다음에 strengthen 여기도 동사 원형 와야 되고 여기도 reconnect 해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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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원형 원하시는 거좀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I have a close friend. 자, 이걸 다친 친구라고 해석하신 우리, 안타까운 어린이 하나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다 함께, 예, 함께 묵념을 해줄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가까운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후, 자, 딱 보자마자, 아, 절이구나. 근데 무슨 절이야? 앞에 명사 있으니까, 형용사 절이구나.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went abroad 해외로 떠난 최근에 해외로 떠난 이그 친한 친구가 있대요. to study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despite 자, 불구하고 란 뜻이죠. 자, despite는 항상 despite 써야 될지 although 또는 even if even though though를 써야 될지 이거 두개 사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전치사라서 그 뒤에 명사 또는 이 동명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 뒤에 봤더니 명사 혼자 나왔죠? 그럼 despite를 써야죠. 여기 although 쓰시면 안 된다는 거. We are able to. 자, be able to죠, 그죠? 자, 이게 뭐할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still 여전히 할수 있어. Keep in close contact. 자, contact 아까 우리 뒤에서 문법 지문에서 단어 봤었죠? contact 접근이 아니고 이거는 접촉이 아니고 바로 예, 그 연락이라고 하는 거. Keep in close contact 하면은 가까운 연락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Be able to까지 해서 가까운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다. Through 자 문모를 통해서라는 거죠. Social networking site we both use. 어이구 갑자기 주어가 이렇게 나오죠? 바로 보겠어요? 그렇지 명주동이죠,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명주동. 자 그래서 우리가 둘다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다음 장. In some ways. 어떤 방식에서는 It's like she never left. 되게 쉬운 질문이죠, 그죠? 마치 뭐뭐인 것 같다. 그래서 그녀가 마치 떠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 짧은 걸 이렇게 참 이렇게 쓰느라 고생했네요. 자, 다음에 When one of us posts a message, the other can respond instantly라고 돼 있어요. 우선 one of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왜죠? 둘이죠. 둘 중에 한 명이 포스트 뭐 이걸 올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the other 다른 사람 왜 the other를 썼을까? 그렇죠? 사람이 둘이에요. 너랑 나가 있네요. 그러면 너를 원이라고 하면 나는 나머지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더라는 거. 이 정도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이제 even if라고 해서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죠? even if 뜻이 뭘까요? 우리 아까 본 내용이야.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even if까지도 알만해. 문제는 뒤에 있는 neither입니다. neither. neither는 저기 뭐죠? 복수명사가 와요. 왜냐면 of가 뭐뭐 중이란 뜻으로 쓰이니까. 그래서 여기 복수명사 이렇게 왔죠? 우리 둘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Neither of us, 그래서 us 보고, 아 써야지?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바로 is, 왜? 제로는 단수예요.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됩니다. 제로는 단수다. 자, 그래서 Neither of us, 우리 둘다 뭐뭐 하지 않아. 어디 하지 않아? 있지 않아. In front of computer. 우리가 둘다 컴퓨터에 있지 않더라도 we can use our smartphone. 우리는 우리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제 뭐 even if 이거를 토평고에서는 그죠? 예,
이거를 although, though로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바꿀 수 있다고 써긴 써 있죠. 근데 even if는 사실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쓸 때가 even if를 쓰는 거예요. although, though, even, 아니, although, though는 even though는 현재 일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좀더 알아볼게요. 뒤쪽으로 가볼게. SNS는 also helpful for people who are shy or suffer from social anxiety. 자, SNS 아까부터 말했지만 복수형인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helpful. 자, also가 있죠. 또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멀리 떨어지는 사람과 연락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뒤에는 이제 또한 수줍음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갈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문장 들어갈 위치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후, 뭐 관계대명사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찍게요. 앞에 명사 있으니까. Are shy or suffer from. 자, 이거 조심할게요. Suffer from. 이거 일형식 동사예요. 고통 받답니다. suffer 자체가. 그래서 일형식 동사는 뭐가 중요하다? Are suffered.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단어 없어요, 아예. 고통 받다가 suffer입니다. 됐죠? 거기다가 from까지 같이 나온다는 거. 이 정도는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다음 I know some people of my age라고 돼 있습니다. 자, of my age. 이거 of가 의란 뜻인 거 알죠? 그죠? 내 나이의 몇몇 사람을 알아요라고 돼 있죠? 자, 후 바로 그냥 이렇게 칠게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후.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후가 후랑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왜 후를 썼을까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가 age, 사람이 아닌데 왜 who라고 썼을까? 자, 이거는 이 who라고 쓴 이유는 여기 앞에 있는 people을 꾸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which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people을 꾸민다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has 쓰시면 안 되겠죠. people은 복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have 나온 것까지 또꼭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수가 하나 있네. have a hard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돼 있죠. 그죠? 뭐뭐 하는데라는 그 전치사가 바로 in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have a hard time in meeting new people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in이 생략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만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또 병렬이 talking이 되겠네요. 바로 meeting하고 talking이 병렬 구조 이루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또 보자면, 이 터크가 이제 만약에 터킹 말고 터크로 썼어요. 그럼 뭐랑 병렬이 되겠어? 해브랑 병렬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알아 몇몇 사람들을 얼굴에 마주대고 서로 말하는 사람을 알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석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얘는 병렬 구조를 미팅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됐죠? 뭐, 이 문장 자체에서 좀 어려운 게몇개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보죠. 자, 아이고. 오랜만에 쉬어가는 지문. Thanks to. 제발 고마워라고 좀 하지 말고. 덕분에. 이런 사이트들 덕분에 they can still. they 아까 내 나이 또래 사람인데, 저뭐 부끄럼 타는 애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은 can still have active. active하고 rewarding. 자, 조심할게요. rewarding이라는 단어. 바로 보람 있는 소셜 라이프스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되겠죠? 그죠? 오케이. 다음 이제 아마 반대 의견이 나올 겁니다. 반대 의견 뭐죠? 자, 반대 의견이 아니군요. 미안해요. 자, finally, 마지막으로. finally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건 이제 또 순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아까 also 봤었잖아요. 그죠? also 또한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건 뭐야? 바로 어떤 장점이 하나 나와. 그 장점이 바로 멀리 떨어진 친구와 계속 연락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한 장점이 하나 더 나와. 그게 바로, 대면에서 말하기엔 너무 불편한 사람들끼리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finally 해서 세 번째 이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are used. 참 사용되죠? as a tool 도구로서. 근데 어떤 도구냐 해서 나오죠? 프로모트 이거 단어 조심할게요. 촉진시키는 이런 단어죠, 그죠? 바로 소셜 체인지. 소셜의 체인지를 프로모트 촉진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 또 여기 an alternative라고 돼 있는데, alternative 특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alternative는 이 품사가 중요합니다.
원래 티브, 뭐 액티브, 뭐 패시브 이렇게 끝나면 다 형용사인데 얼터네이티브는 이게 명사예요. 그래서 언이 붙죠. 그래서 뭐랑 병렬이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툴입니다. 이게 막 앞에 있는 체인지 이거랑 병렬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된다, 도구로서 사용된다, 대안책으로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뭐할 대안책? 아니 뭐할 대안책이 아니네요. 투부 형사가 아니니까 어디에 대한 대안책? 대안책? More traditional method of communication. 더 전통적인 의사소통 수단의 대안책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건 당연히 전화나 편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전화나 편지를 대안할 수 있는 얼터네이티브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이제 그 전통적인 전화나 편지 대신 사용하는 이런 SNS의 용법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죠? 다음 보죠. People can be more active in variety of areas such as saving abandoned animals.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사람들은 더 액티브해질 수가 있대. 아까 프로모트란 단어를 봤기 때문에 액티브랑 패시브랑 이렇게 적극적이어질 수가 있대요. In variety of areas. 많은 에어리어 제발 분야라고 좀 해줘요. 여기 variety of 하면 이거 우선 다양한이라고 해석되는 건좀 알아야 돼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적극적일 수 있대요. 자, searches를 뭐뭐와 같은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searches를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해석이 바로 딱 돼버려. 예를 들어, saving abandoned animals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abandoned를 보고 멸종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abandoned가 abandon 이거 자체가 버리다 따라서 abandoned라고 하면은 버려진입니다. 버려진 동물을 구하는 것. 아, 이제 왔죠? 쉼표 raising. raising은 raising하고 rising하고 좀 차이 보셔야죠, 그죠? raising. raise 이거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고 rise 이거는 rising sun 떠오르는 태양. 그래서 raising awareness 인식이래요. 인식을 키우는 것.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이제 보호하는 걸 인식을 키우는 그리고 and so on. and so on 이걸 모르시는 분이 좀 있는데 and so on 기타 등등이란 뜻이에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기타 등등. 자, by 뭐에 의해서 sharing 공유하는 것에 의해서 important information. 자, 우리 막 좋아요 막 클릭클릭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에 의해서 병렬 구조 좀 볼까요? 뭐 같은 Saving 같은, 그 다음에 Raising 같은 거, 그죠? And so on, 기타 등등 같은 거. 이렇게, 그죠? 바로 병렬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And in times when there are natural disasters. 자, 여기 보시면 우선 in times when 나오는데, WH 나왔다. 그럼 무슨 절인지는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절이겠어? 앞에 명사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사 절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웬이래? 그럼 관계 대명사일까? 관계 부사일까? 그쵸? 관계 부사가 되겠죠. 그죠? 그런 말 뜻은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벽하다? 완벽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되어라, 되어리스 되어라. 그러면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있다, A가.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때, 이거 한은으로 해석되는 거 기억나죠? 그죠? 있을 시간들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을 시간들에. 자, 그래서 뭐 관계부사 자리에 위치 같은 관계 대명사 쓰면 안 된다는 거요 정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disasters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is 말고 아 쓴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this site 그 사이트들은 can serve. 자, serve 다음에 as까지 오면은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serve는 serve the meal 이라 그래서 뭐 제공하다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는데 as랑 같이 오면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이런 뜻으로 쓸수 있으니까 조심할게요. 자, 뭐로서 역할을 하면 alternative 아까 봤던 그 단어죠? alternative 품사 뭐라고 tip으로 끝났지만 명사라고 어디에 대한 alternative냐면 traditional form 전통적인 형태 뭐에 communication 의사소통. 자, searches 또 하나죠? 예를 들어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는 거 신문 전화 같은 그런 옛날 형태의 대안책으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어떤 정보를 멀리 퍼뜨리는 데에도
사용하기가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마지막 during. during은 동안이죠, 그죠? during 동안인데 why라고 항상 차이 꼭 알아야 돼요. during 다음에는 명사 왜죠? during은 전치사니까. 근데 while은 접속사가 되겠죠?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된다는 거. 봤더니 serious flooding, 심각한 홍수 in Thailand 이렇게 해가지고 명사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during을 써야 되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라고 나왔네요. Social network sites were used to. 이거. 자, 이 질문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질문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be used to, 요 질문 한번 보셔야 돼요. 바로 요거 요 세 가지 be used, 아이고 동사 be used to ing, 그냥 used to 동사원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건 뭐였다 그랬어?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용된다 to 부정사에 수동태 be plus used에 to 부정사가 있으니까 그 다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사용된다 to 부정사에, 그래서 이건 사용되다 여기서 쓰인 거죠? be used to ing는 ing 읽으시면 잉잉잉잉잉잉잉 익숙하다. 그 다음 거는 비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제가 used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 같은 개념이겠네 하곤 했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 그 중에서도 얘는 to 부정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거인 사용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ere가 없거나 아니면 keep에다가 keeping이 써 있거나 이러시면 틀리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keep이 여기선 또 5형식인데 5형식인데 또 대박 5형식이 있네요. 5형식 동사인데 목적어랑 목적보호가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월 목적보호가 뭐야? 바로 PP 형태다, 그죠? 자, inform이 알리다야. 그럼 informed, PP인 informed는 당연히 뜻이 뭘까요? 그죠? 알림을 받는 겁니다, 그죠? 알림 받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림 받다는 뜻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 되게 쉬워요. 바로 깨닫답니다. 깨닫다. 네, 깨닫다. 왜냐? 알려줌을 당했어요. 그럼 내 상태가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아는 상태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건 깨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되는데 뭐한데? 유지시키는데. 뭐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오브 나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브가 그 인식 행위 대상의 오브라고 불리는 오브예요. 그래서 뒤에 이게 뒤가 아니고 앞에 이렇게 알리다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예, 바로 쓰는 그 오브입니다. 조금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뭘? How to. 자, How to가 방법으로 해석되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뭐 하는 방법이냐? Stay safe. 자, Stay 다음에 머무르다 다음에 보호가 와요. 바로 그래서 safe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까지 아셔야 되겠죠? Safely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머무는 방법이긴 하지만 안전하게 라고 하는 safely 쓰시면 안 돼. 자, 엄청 많죠? 여기만 봐도 거의 한 3분 설명한 것 같아. be used to 하나, 아 during 먼저 할게요. during 하나, be used to 하나, keep 다음에 pp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of 쓰는 거, how to 쓰는 거, stay 다음에 safely 안 되는 거,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다음 페이지 가죠. 어우, 엄청나죠, 그죠? 설명, 그죠? 이거 거의 날로 먹었는데, 그죠? 아, 내가 방금 했던 설명 막 다 있네요. 아우, 보람차 아주 그냥. 예, 여기 막 during, for, while 차이 있고 be used to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 for 이거 pp가 된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how to 있고 그 뒤에 막 stay 다음에 막 형용사 있고 아주 난리죠, 그죠? 자, in summary 요약하자면, 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요약하자면이겠죠, 그죠? 아까 finally까지는 예시고 그 다음에 in summary 자기 생각을 이제 써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I think 난 생각해 SNS는 one of the best inventions. one of 뭐 중요하죠? 그럼 당연히 중요한 건 어디야? inventions 복수 오는 거 in recent years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뒤에 게 without them the world would be less friendly place 라고 돼 있습니다. 어허이 가정법이죠. 네, 이걸 가정법인지 모르고 그냥 막 해석하신 분들도 있어. 여기 would가 있다는 거, without이 뭐뭐 없이는이 아니고 뭐뭐가 없다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네, 그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would도 될 것이다 보다는 텐데로 보시는 게 좀 더 낫고요.
뭐뭐할텐될텐데이렇게보시는게맞을겁니다그래서 them 소셜네트워크사이트가없다면 the world would be less friendly place 일텐데라고해석이되는부분입니다으허이중요하죠그죠자 without 이뭐뭐가없다면인데이거를이렇게바꿔쓸수있어야되는거 if it were not for 그죠아마이거나랑강의들었던사람은이거내가엄청말했을거야 if it were not for 하나둘셋넷다섯글자면이렇게두글자로바꿔라 but for 네글자로바꿔라여기서 if 생략되고주어하고동사아뭐가정법처음보시는분들이있겠지만 if it were not for 에서가정법에서 if 를생략할수있어요생략하고나면주어랑동사위치가바뀌게됩니다그래서 were it not for 이렇게바뀌어가지고 were it not for 여기까지보셔야돼요알겠죠그래서네글자한글자두글자다섯글자이렇게밑에있는빈칸에따라서여러분이아주자유자재로바꿔서쓰실줄알아야됩니다됐죠자그리고뒤에있는 world would 가정법과거인거알았으면 would 다음에동사원형오는것까지도확실하면되겠죠그죠자그럼다음은이제반대의견한번보죠자태민이반대의견이죠 cons 이게반대란뜻이에요자그래서 I agree 나는찬성해요됐나왔으니까절인거죠뭘찬성을하느냐소셜네트워킹사이트가 have possibility 가능성 chance 란뜻과똑같죠가능성이있다는거를인정한대어떤가능성이냐 to change 뭐뭐할가능성이죠바꿀가능성이래요우리의삶을긍정적인방법으로바꿀가능성이있다는가능성이있다고뭐에의해서 by 다음에전사다음에 ing 오는거알고있죠그죠그래서 introducing us 우리에게새로운사람과아이디어들을제공하는이렇게그가능성이있다는데는동의를한다라고보고있죠그죠자문제는뭐다뒤에보니까 unfortunately 불행히도 this 앞에있는이런긍정적인일은 rarely 거의못모하지않죠실제로일어나지않아요라고말했습니다자뒤에는그러니까안일어난다는얘기가쓰이겠죠 in reality 실제로이사이트들은 discourage encourage 기억나요 encourage 의반대말인데 encourage 가격려하다용기를하게하단데 discourage 는용기를 dis 빼앗아버리다그래서낙담시키다라고됩니다낙담시키는건뒤에있는걸못하게하는거잖아요그죠그래서낙담시켜요 young people 젊은사람들을 from 자이 from 이바로뭐였죠방해억제의 from 이었죠그래서 discourage 는항상 from 이랑같이쓴다는거알아두시면되겠어요방해하다억제하다라고할때는항상 from 이랑쓰니까 from 이전치사기때문에뒤에있는 going 에 ing 붙는건이제안물어봐도알겠죠그리고 meeting 까지같이병렬구조로보시면되겠습니다여기를그래서그냥 meet 으로놓으면 discourage 랑병렬이라서완전망하는거예요자다음보죠 instead 대신에라는거요것도요새는많이빈칸으로주더라고자그다음에 end up ing 결국뭐뭐하게되다라는겁니다 ing 오는거꼭조심할게요알겠죠자 staying home 집에혼자머물겠는데 in front of 컴퓨터컴퓨터앞에서그죠자그다음에쉼표 wasting 분사구문인거알죠뭐뭐하면서로보시면됩니다그들의시간을허비하면서이렇게보면되겠죠그죠 wasting 조심할게요 wasted 이런거안돼안돼요다음보죠자 according to 뭐뭐에따르면뭐에따르면 survey 조사에따르면어근데 conducted 어이번과방금문법시간에맨마지막에문법그세번째해봤던거죠바로 pp 입니다 pp 인건어떻게보고알았어뒤에있는 by 보고알았어그죠 네. by 가바로전치사잖아요그죠전치사가있기때문에그또거기다가특히 by 면 100% 죠 pp 인건그죠수동태만들어본사람은바로알수있어요바로 pp 수행된입니다 one group of researchers of 가뭐뭐중이니까 one group 한그룹 one of 랑똑같아요그래서여기복수명사온다는거이정도는알아야되겠죠그죠그래서미국에있는그여기설문조사집단중한집단에서에의해서수행된서베이에따르면입니다좀길죠티네이저는 spend 딱보자마자 spend 시간돈 ing spend 시간돈 on 이렇게두가지보셔야되겠죠그죠쓴대요 on average 9 hours a week
일주일에 9시간을 쓴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역시나 다름없이 on이 딱 나와있죠. 그죠? spend, 시간, 돈, on 이렇게 보시면 되죠. SNS에다가 일주일에 9시간 정도를 사용한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9시간이라고 이제 내용 문제 나오는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보죠. That is far too much to spend alo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투투로 보시는 게 맞아요. 너무 뭐뭐하다, 뭐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것은 무척, 너무 멀리,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이다, 혼자 보내기에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투투 원래 해석이죠, 그게? 그죠? 너무 뭐뭐하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중등식 해석이고, 그죠? He is too tall to enter this building. 이렇게 하면 그는 너무 커서 이 빌딩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는 너무 크다, 이 빌딩에 들어가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that's far too much time. 그건 너무 너무 많은 시간이다. To spend alone, 혼자 보내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앞이 형용사가 아닌데도 그렇게 해석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할 겁니다. 다음 보죠. This site have a negative effect on adults as we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허이, as well. 두 번째 나오는 거죠. 바로 또한. as well 나오고 또한이라고 해석되면 당연히 뭐가 중요해? 이거 들어갈 위치가 중요해. 들어갈 위치. 앞에 거는 애들이 하루에 9시간에, 아니 하루에 한다. 일주일에 9시간이나 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번에는 근데 성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뒤에는 이제 성인에게 안 좋은 영향이 쭉쭉 나오겠죠, 그죠? One of, 당연히 one of 나오면 복수명사도 보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Has. Have 쓰지 않는 이유가 뭐죠? 친구들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주어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have 말고 has를 써야 된다는 거. 이 정도 꼭 알아두시고. Complained. 불평해왔다. 자, that 나왔으면 절이면 앞에가 동사네요. 그럼 명사절이죠. 것. 뭐 하는 것을? Her parents. 그녀의 부모님이 are spending. 아하, 이거 무슨 시제더라? 오랜만에 나온 시제를 까먹을 수도 있겠네. be plus ing, 바로 현재 진행이죠. 쓰고 있대요. less time, 덜 쓰고 있대요. with her, 그녀와. 그리고 여기는 이거랑 병렬이죠.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대요. online, online에 by themselves. 홀로란 뜻입니다. 홀로, by themselves는 홀로야. 외로이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가 아니에요. 홀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바로 for themselves 이렇게 써있으면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스로 자기 힘으로란 뜻이고 by themselves는 좀 외롭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by themselves만 쓰신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for oneself 혼자 힘으로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 by는 예, 혼자서가 좋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자기랑 안 놀아준다 라고 하는 거 됐죠? 뒤에 보시면 this kind of behavior 이런 종류의 행동 즉 부모는 부모끼리 SNS하고 놀고 아들하고 안 나눠줘. 아들 딸하고 안 나눠줘. 그럼 can eventually 이끌 수가 있어요. 결국이라는 eventually라는 단어는 좀 조심하시고 serious family problem. 자, 이번에는 뭐 건강 가족 문제. 성인 SNS의 문제는 바로 family problem이다. 요렇다는 거. 그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다 같이 볼게요. There is also possibility. 자, 또 있대요. 뭐가 있냐면 possibility, 확률이 있대요. 그죠? 가능성이 있대요. that 나왔네요. 자, 이 that은 뭐 앞에 이제 절이다 라는데 앞에 명사 있으니까 관계사절, 형용사절. 네, 이렇게 볼게요. 형용사절이긴 한데 관계사긴 관계사인데 뒤에 봤더니 주어, can have, 동사, negative effect. 어? 완벽한 문장이죠? 관계 부사 되시죠? 즉 위치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동격대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번 과 핵심이잖아요. 동격대 조심합시다. 자, 소셜 네트워크 can have negative. 자, negative가 있대요. 그죠? on our heads. 자, 근데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also가 있잖아요. 또한 자, 세 번째 나쁜 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갈 위치. 아까 말했던 as well하고 also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로 난 내봐야지 라는 그런 키포인트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나쁜 점이 나왔는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저기 뭐죠? 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음이 바로 건강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 됐죠? 자, a fast face of this site. 빠르게 변하는 사이트래요. 빠른 이게 빠른 속도죠? 이 사이트의 빠른 속도는 can be harmful. 해로울 수 있다. 우리의 브레인에. 뭐라는 거야. SNS에서 뇌나 빠진다는 얘기 처음 들어요. 그죠?
자, some doctors 몇몇의 닥터들은 worry한다 that 앞에 봤더니 동사 있으니까 명사절 거슬러 해석하면 되겠고 spending too much time online. 자, spending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뒤에 동사 있잖아요, 그죠? 동사 있으면 동사 앞은 누구 자리? 명사 자리. 그래서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Can lead to 이끌 수 있어요. Mental disorder. 자, 조심할게요. 멘탈은 항상 반대말 피지컬이라고 있어요. 이거 못 쓴다는 거 좀 알아둡시다. 왜냐면 여기 브레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디스오더를 가져올 수 있어. 인 아이들, 아이들에게서, 어른에게서 이러면 틀립니다. 이거 예, 질문에 많이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쉼표 인클루딩, 쉼표 인클루딩 아이 그 저기 뭐죠? 외우기로 했죠? 포함하여 ADHD, difficulties with normal conversation, 그죠? 예. 저 일반적인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social awkwardness라고 사회 부적응자, 어색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 를 포함해서 이게 어린이들 사이에서 어린이들이야 그 멘탈 디스오더로 이끌 수가 있다 라고 되는 것을 걱정한다 라는 겁니다. 됐죠? 뭐 굳이 닫자면 여기까지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자, 다음 보죠. 자, another problem caused by social networking site is cyberbullying 입니다. 자, another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위치 꼭 봐주시고요. 자, 커즈도 보시고 뒤에 바이 보시자마자 오 호이에는 PP구나 라는 거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커즈들 이거 보고 과거형 동사 초래했다 이런 건가? 아, 안 돼요. 그죠? 뒤에 바로 바이 보시고 아 초래된 야기된 이렇게 바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디까지 자르기로 했죠? 두 번째 동사까지 자르기로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 얘기했으니까 그 앞에까지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SNS에 의해서 야기된 또 다른 문제는 사이버볼링이다 라고 돼서 이거 빈칸 나와요 이거. 예, 사이버볼링 뒤에 걸 읽어보면 이게 사이버 볼링인 게 알죠, 그죠? 예, 사이버 폭력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일베 개쩔어. 자, 신스 때문에로 보시는 게 거의 이제 솔직히 말하면 대학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신스는 거의 이제 이후로 보다는 때문에로 많이 쓰이는 추세라는 거 살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There is 있다야 nobody 없다겠죠?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노로 시작 이게 주어가 nobody니까 any not으로 고쳐서 해석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아 어떤 사람도 is not 없다. 근데 어떤 사람 watching 바라보는이죠? 예, 바라보는. 근데 watching에다 over가 붙었어. 그러면은 이게 지켜보다 감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감시하다. 그래서 아 ing가 붙었죠, 그죠? 그래서 어허 얘는 nobody를 꾸며주겠구나. 감시하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interactions를 자. 그 상호 교류 작용을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형용사절이라는 거는 형용사 삼각형 보시면 예, 형용사가 있고 접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고 ing가 있고 pp가 있는데 이 중에 요거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뭐 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또 대설 딱 봤더니만 뭐래? 그렇죠. 앞에 명사가 있죠? 그러면 역시 뭐뭐 하는 그죠? 관계사절이니까요. 어떤 상호 교류냐 라고 하면 take place 일어나다죠. 어디에서 일어나? on this site. 이런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 상호 교류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좀 멀죠? it is very easy. 자, 이 딱 보자마자 어허이 가져오겠네. 어허잉 이게 진주어 같네. 어허잉 요거 진주어 앞에 있는 for예요. 바로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이게 바로 뭐였더라? 바로 의미상 주어더라.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 의미상 주어는 다시 말할게 투부정사 앞에 쓰인 for 요런 걸 보고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to be cruel 잔인해지는 것 to one another, one another 서로서로야 서로서로에게 이제 일베랑 뭐 오유랑 이렇게 그죠? 서로서로 잔인해지는 것이 very easy 매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문장이 좀 길었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죠. And when someone posts something unkind on the internet 이라고 나왔어요. 뭐 할 때 누군가가 포스팅 할 때 something unkind 이거 unkind something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thing body는 형용사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알아둘게요. on 인터넷 하게 됐을 때 그것
그것은 바로 여기는 something unkind죠. 이게 stay there, 거기에 남아있는데, 그죠? 보기 위해래, 우허이 for everyone. 이것도 투부정사 앞에 있는 의미상조죠. 모든 사람이 보기 위해 그것은 거기에 계속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막 버거고 이러다 보면 후격사 개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나쁜 점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페이지. 자, 드디어 이제 예시가 나오고 있죠. I've seen classmates 라고 되어 있어요. Have seen, 봐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본 적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본 적 있어요 뭐 친구를, 그죠? Who, 그냥 바로 찍게요. 주격관계대명사 됐어. Very sad 하고 심지어 아프기까지 했던 애가 있대요. 자, because네요. 조심할까요? Because of랑 because랑 차이 보셔야 되는데, because만 쓰시면 이게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because of는 전치사, of가 딱 봐도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방향에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명사, 선생님 여기 동사 있어요. 그럼 because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이건 바로 명사가 있는데 허허이 주어가 있죠. 명주동 이렇게 보셔야죠, 그죠? 그들이 온라인에서 받았던 대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 문제 하나 있거든요. 트리트먼트가 여기선 대우란 뜻이죠, 그죠? 근데 트리트먼트, 머리에 바르는 거 이런 건 뭐더라? 그렇지, 치료란 뜻도 있으니까 뒤에 문제 하나 나오니까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What's more, 잘 안 보이는 what's more, 더욱이 란 뜻이에요. 이거 보자마자 난 이제 이거 순서 문제 찍는 거지. 이거를 순서로 적절한 것은 더욱이 루머하고 false information, 그죠? 소문하고 잘못된 정보 can be easily spread, 퍼지다, 그죠? 네. 그래서 퍼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spreaded 아닐까요? 글쎄요, 이거 제대로 나왔나? spreaded 내가 알기로도 이렇게 동사 뜻인데 여기 왜 동사랑 같이 겹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학교 교과서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SNS에서 쉽게 퍼질 수 있다. 된진 이식에서 퍼지다, 스프레디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죠? Finally,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잖아. 순서, 그죠? 더욱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사용할 때 라고 됩니다. We are putting, 아까 봤던 바로 그 시제죠? be plus ing, 바로 진행 시제입니다. 진행 시제, 뭐뭐 하고 있다, put, 놓고 있다, 우리의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적인 정보를 어디다가 놓고 있어? 바로 at risk, 위험에 넣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SNS 사용할 때 개인정보가 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 한번 설명해 보면, 사이버 크리미널스, 이거 왠지 형용사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명사고 거기다가 뭐하는 사람이란 뜻까지 있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크리미널이라고 하면 사이버 범죄자들이에요. 사이버 범죄자입니다. carefully search, 이거 서칭한다, through the this site. this site면 당연히 SNS를 이제 살살 보는 겁니다. 쉼표 ing, 우리 분사구문이죠. 보, 찾으면서, look for 하면 찾다니까, looking for 찾으면서 information, search죠. 우리 이제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바로 예를 들어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좀 말이 빨라진 것 같지만 이거는 왜냐면 시간을 검사해 봤더니 벌써 1시간이에요, 그죠? 아직 뒤에 남은 게 4장이나 했는데 이 지랄이다, 그죠? 1시간 한 20분짜리 되겠네요. 고생 많아요. 자, 내셔널 아이덴티티 넘버, 이게 주민번호죠. 폰넘버, 전화번호, 어드레스, 주소, 앤드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찾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고 맨날 막 찾는다, 이게 뭔 분사구문이야. 물론 분사구문으로 볼 수도 있죠. 왜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사구문이 뒤쪽으로 갈 때는 and 그리고 찾는다 이렇게 해석해서 괜찮다는 거, 그죠? 뭐 이 정도도 분사구문을 조금 더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겠죠? They can, 이 they는 당연히 사이버 크리미널스는 can, then, 그리고 나서 take, 가져간대, 이 information을 and use it. 자, 여기 있는 it은 뭐겠어요? information입니다. 자, 여기 보면 되게 information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렇다 그래서 information에 s 붙일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information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물이기 때문에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도 it으로 받아야 돼. 여기 s 붙여놓고 use them, 이지를 나오면 안 됩니다. for something bad, 우리 아까 봤었죠? thing body는 형용사가 뒤로 온다는 거, without, knowledge. 여기 있는 knowledge가 조금 까다롭죠. 바로 이거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여기서는 인식으로 생각하시는게 좋아요. without 뭐뭐 없입니다. 인식 없이 나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노바디로 시작했네요, 그죠? 그러면 노를 뭘로 바꿔야 돼? any not으로 바꿔야 돼, 그죠? any not
어떤 사람도 cannot say 말할 수가 없어요. For sure 당연히. 어, whether 이건 뭐야? 이거 당연히 부사 이거 걷어내고 놨더니 이거 앞에 뭐야? 동사 있어. 그럼 동사 있으면 절은 절인데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이렇게 보도록 해야죠. 그죠? 어이구, 여기서 실험한대요. 여기서 명사절인데 whether가 나왔네요. whether 그럼 뜻이 당연히 좀 특이하지만 뭐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겠다.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어. 확실히는 인지 아닌지 SNS가 good or not 좋은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whether if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죠. Therefore, 그러므로 자 우리 막 파이널리에다 뭐 완전 별게 다 나오네요, 그죠? 이거 연결사 문제도 당연히 추론할 수 있으니까 꼭 보도록 합시다. 자, it 나왔어요. 가주어 나왔네요. 전 진주어 보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래요. 뭘 사용하는 거? 사운드 저지먼트. 자, 사운드 이거 조심해야죠. 사운드 뜻 옆에 봤더니 나오죠? 타당한, 건전한 이런 겁니다.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신체 뭐 이런 뜻으로 쓸수 있겠죠, 그죠? To distinguish 바로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건전한 판단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직업이래요. To distinguish 구별하기 위해 구별하다니까 당연히 and가 나오겠죠. A랑 what is appropriate. 자, what절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그죠? 뒷문장 불완벽하다, 주어가 없다라는 거, 적절한 것 그리고 what is not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n using this site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사이트들을 이용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왜 여기가 using이라고 나올까요? 자, 이것도 사실은 분사구문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분사구문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분사구문은 어떨 때 주어가 생략되죠? 그렇죠. 주어가 같을 때 생략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이 진주어 이거랑 같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런 거 있었죠. When in Rome. 그 뭐였죠? 그죠? 우리가 로마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여기 주어 동사 we are 이게 생략되어 있다는 거.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사실 생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처럼 we are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ing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왠지 분사구문인 것 같아서 분사구문으로 설명했지만 분사구문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서 위아가 생략됐다는 쪽으로 보는 게좀더 예쁘다라고 하는 거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죠.